지난 주말에 쏟아진 역대급 폭우로 전남에서 재산 피해만 1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까지 집계된 조사 결과 주택 524개와 전통시장 150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벼 8천여 헥타르가 쓰러지고 56헥타르 규모의 농경지가 유실됐고 닭 38만 마리와 오리, 한우 등 가축 폐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. 강진 옴천과 영암 등 도로 11곳과 26곳의 하천 제방이 붕괴되거나 유실돼 응급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